자, 이제 주택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라는 주제하고요. 임대료 보조, 그다음에 조세기착. 자,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235쪽에 있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이건 뭐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시장이 임대시장이냐, 분양시장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귀착이라고 하는 조세정책.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자, 이 위에 것들은 독립된 문제로도 나오고요. 얘는 독립된 문제로 나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때 제가 만약에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으면 지문 5개가 모두가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독립된 문제로 낼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독립된 문제로 낼 만큼은 아니고요. 다음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이것도 지문 한개 나오고 이것도 지문 한 개, 지문 한 개, 지문 한 개, 지문 한 개. 각각의 지문으로 나올 때는 얘가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이 좀 다른 거죠.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대료 규제는 시장, 일단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교재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겠죠? 시장 임대료가 이게 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60만 원은 1년에 60만 원이에요. 연간. 우리 수요 공급에서 유량 개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이에요. 한 평당. 제가 예를 들때 수요 공급에서 사과 한 상자에 만원할때 얼마 사려고 하고 5천 원할때 얼마 사려고 할때그한 상자당 만 원, 한 상자당 5천 원 이런 의미죠. 근데 세 상자 사면은 15,000원 들고 네 상자 사면 2만 원 들고 5천 원씩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평에 1년에 60만 원이다 이 말이야. 그럼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년에 600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15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9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 평당 60만 원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1년에 6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많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 동네 물가로는. 이 동네 물가로 비싼 건가요? 10평짜리 600? 예? 여기가 물가가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닌가 보네요. 이걸 비싸다고 하는가 보니까. 참 살기가 좋은 동네 같네요. 예. 무슨 물난리도 별로 없고, 물가도 별로 안 비싸고, 사람들도 보니까 성질도 온순한 것 같고, 온순하다 못해 아주 그냥 차분하게 그냥 얌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성격도 그렇고, 그죠? 예. 다른 데 가면 막 쉬는 시간에 막 온, 그냥 초등학교 교실하고 똑같아요, 그냥 교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분하잖아요, 이렇게. 그잖나요? 어째 그래, 이렇게 착한데, 다들. 근데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자, 요 금액이 비싸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보다 높게 규제할까요? 낮게 규제할까요? 요거보다 낮게 규제해야 되겠죠? 높게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규제하는 건 누구를 규제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효과를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효과. 그 효과는, 한 번은, 자, 이제, 조금 전에, 지역지구제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정책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책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꼭 생각해야 돼요. 아까 지역지구제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인데 장기 얘기는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번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한 번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수요자 입장에서 10평짜리 집에 사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정부가 이제 평당 40만 원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예?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분 좋죠. 근데 기분 좋은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이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바뀔까요? 예, 더 넓은 데로 가는 거죠. 지금 좁은 집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가 봐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넓은 데로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 넓은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저소득층들은 다 넓은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예, 넓은 집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 수요 증가라고요. 이걸 생각하자는 이런 걸 아시겠어요?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좀 빨리 와닿아야 돼요. 이게 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를 거예요. 아마 예,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집을 세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면 어떨까요? 팔아버리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일단 집을 그런 상황에서 팔라고 해도 잘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이제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있는 집을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물리적으로 바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헐고, 내일이면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철거 상태에, 철거해야 되는 상태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들은 헐고 새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헐고 새로 짓는 임대주택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뭔지 아시겠죠? 가면 갈수록 공급은 줄어들 거예요. 물론 수요도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거를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프에서는 수요하고 자는 양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40이니까 그 40이면 이만큼 수요하려고 한다는 거죠. 공급자들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40이면 이만큼밖에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 장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요하고 자는 양은 늘어나요. 이게 이제 물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헐고 새로 안 지으니까 임대주택을.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겠죠. 물량은 여기까지 오고 사려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무슨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죠. 자, 이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올라가야 정상인데 정부가 지금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60cm짜리 용수철을 40cm로 눌러 넣는 거예요. 그 용수철은 각각의 임대인들이에요. 각각의 임대인들은 60을 받아야 되는데 60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 사느라고 대출도 받았을 거고 자기 돈 어디 수익을 낼 때를 안 들어가고 집 샀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내야 되고 수리도 해주고 이런 비용도 뽑아야 되고 근데 60을 받아야 되는데 60을 못 받게 하니까 지금 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단속이 느슷하면 어떻게겠어요? 단속이 느슷하면 느슨해지면 이게 튀어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60까지? 60cm 용수철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40cm까지. 그래서 탁 이렇게 치우면 60cm까지 올라갈까요? 더 튀어 올라갈까요?
더 튀어 올라가지. 부딪힐 때까지 올라가, 부딪힐 때까지. 물량이 요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60은 물량이 이만큼일 때 얘기예요. 물량이 이만큼이라면은 올라가 봤자 60까지 올라가지만,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올라가면 더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이게 뭐 80이라고 치면 이게 반드시 상하 대칭인 것은 아니에요. 상하 대칭인 건 아닌데 뭐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80까지 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자 이거는 계약서 쓸 때 80을 써요? 계약서 쓸 때 80 쓰면 이제 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계약서 쓸 때는 얼마 쓰는 거예요? 40 쓰면서 얼마 더 40만 원 더 웃돈을 얹어 받는 거예요. 요거는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만 드러나는, 서류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래요, 암시장.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시장, 암시장이 나타나요. 여기는 이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자 보세요, 이만큼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의 물량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직구하기가 어렵겠죠. 직구하기가 어려우면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직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계속 살던 집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옮기, 직장이 이사 가더라도 직장 따라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저하되면은 교통비가 증가하겠죠. 혼잡 비용 증가하고요.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면 환승할 때 그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직장만 다닌다면. 환승할 때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멀리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니까 복잡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신도림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7호선, 9호선, 뭐 3호선 만나는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멀리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통비 증가하고 혼잡비용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받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뭐 유지 수선을 해줄 수도 있어요. 보일러 고쳐주고, 도배장판 해주고, 방범창 뜯어지면 고쳐주고 하겠죠. 근데 처벌이 두려운 요만큼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장나면 알아서 쓰세요. 싫으면은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기피해요. 투자를 기피하니까 질적으로 저하됩니다. 돈 못 받는 대신에 그만큼 이런 물건으로 만들어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이가? 임차인들, 저소득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소득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쯤 되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죠. 이거 정부가 이 건드리지 않는 이만 못해 이러면.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이거든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물량이 줄어들 것 같으면 얼른 풀어야 돼요. 물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물량 안 줄면은 원래 물량이 그대로 있으면은 최소한 가격이 더 높아지진 않으니까. 그죠? 물량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가장 좋은 대책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공급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지. 물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지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낮게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낮게 형성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래요. 시장에 대한 무모한 도전. 정부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빠져나가는 방법은 일주일 이내로 나온답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쓰면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예, 어떻게든 막 이렇게 이제 규제를 많이 하면은 그 법 조문들 있잖아요. 그 조문들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빠져나가는 걸 다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성문법 하에서는 이 법 규정대로 처벌을 해야만 되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살펴보면 235쪽에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의의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는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죠. 목적은. 자, 다음에 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목적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기억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돼 있죠. 이럴 때에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 임대료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규제하면은 어떻다고요? 이 위에서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래 규제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니은이 이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해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이런 말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FGHI 이렇게 돼 있죠. FGHI 236쪽에 예, 그거는 그 탄력성 얘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탄력성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은 남겨놓으세요. 이 순환 이후라고 하세요. 이 순환 이후. 이순환 이후라고 해두시고요. 다음에 그 괄호 2번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죠. 괄호 2번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단은 그 지금 보조 정책이 좀 설명드릴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지금 이번 순환은 임대료 보조의 가장 단순한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는 이제 보태주는 거예요. 예, 보태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보태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표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표 있죠. 거기 무슨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만 들으세요. 소득 보조 하는 거는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 그리고 이 집세 보조 또는 가격 보조 하는 거는 깎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군대에서 담배 받아봤었죠. 담배 군대 담배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럼 뭐 받았어요? 돈으로 언제 갔다 왔어요? 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지금 어째 목소리가 조금 작다고 했더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갔다 왔습니까? 예, 담배 받았습니까? 그때 담배로 받았어요? 돈으로 받았어요? 담배로 받았어요? 담배로 받았으면 꽤 연식이 됐단 얘긴데 예, 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으로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나하고 거의 비슷하다 얘기네. 그건 꽤 오래했는데 그동안에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담배로 받았거든요. 하루 반값씩 해서 한 달에 한 보루 반, 한 1.5보루 15값 받았어요. 딱 반틈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하루 한값 피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담배로 주는 거는 현물 보조라 그래요. 현물. 예, 근데 현금 보조는 그거를 통장으로 돈으로 주는 거죠. 됐어요? 예, 다음에 가격 보조는 뭔가 하면은 PX에 가서 담배 살 때마다 반값만 주고 사는 거예요. 반값. 그게 가격 보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구체적인 어떤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보조는 뭐고요? 보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예, 근데 그 어떤 보조이든 보조받는 사람의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 한 갑 피던 사람은 하루 한 갑 더 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분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원래 예산을 잡아놨던 담뱃값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보조를 받으면은 그 남는 잉여분 남는 것으로 다른 재화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임차인들한테 현금 보조든 가격 보조든 또는 이제 현물 보조든 보조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들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가 평당 60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조를 해주니까 그 효과를 또 보는 거라고요. 이 효과를 또 단기, 장기 이렇게 하는데 장기는 나중에 하고 단기 얘기만 하자고요. 단기 얘기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수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수요. 여기서는 단기, 장기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장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수요가 단기 얘기고 공급이 장기 얘기고 아시겠어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요. 자, 이 그래프는 아까 지역지구제에서 그린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나요? 지역지구제 시행해도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래프가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지역지구제에서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고 여기에서는 임대시장. 시장이 다른 거죠. 시장이 다른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가격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요? 임대료를 집어넣어요. 예, 임대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기존 공급자죠.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받아도 됐잖아요. 근데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고요. 자, 이거 앞에 지역지구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간다는 거예요. 해석만 달리 하는 거죠. 지역지구제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임대시장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돈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해석이 다른 게 또 들어가요. 여기서는. 해석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높이가 20이라고 해볼게요. 20. 60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 높이가 이 20이 바로 보조받은 크기예요. 보조는 20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보지 말고 이쪽을 보세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현재 임대료가 60인 상황에서 정부 보조가 얼마 들어가면은 20 들어가면은 정부 의도는 임차인 지출은 얼마가 되게끔 하고자 하는 거예요? 40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의도죠. 정부 의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 이제 내 주머니에서 40만 나오면 되겠네 하면서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넓은 집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임대료 보조를 받아서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요. 맞나요? 그럼 또 시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올라간 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니까 이 높이는 80이에요. 여기 60이니까. 이 높이는 80이라고. 20 올라갔으니까. 근데 임대료는 지금 여기죠. 임대료가 여기가 만약에 70이라면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원래는 이랬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70이 되어버리면 정부 보조를 20 받아도 내 주머니에서는 50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임차인 지출이 50이 된다고요. 정부는 분명히 얼마 보태줬어요?
정부는 보태준 거는 20 보태줬는데 임차인 주문에서는 50 나오면은 지금까지 60 내던 임차인들이 50 자기 주문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혜택 얼마밖에 못 받는 거예요?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아니 정부는 분명히 20만 원 쓰고 있는데 임차인은 왜 1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봐요? 그 남은 10만 원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기 갔다면 여기.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는 게 20만 원 중에 얘네들한테 10만 원 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보조가 임차인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혜택 본다고요?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임대료 보조의 그래프만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육아보조에도 이렇게 그려요. 육아보조. 지금 어린이집에 한 달에 30만 원 하던 건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애들 맡기니까 지금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육료가. 보육료 올라가면은 원래 정부 생각에는 그 학부모들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안 나오게 하는 건데 30만 원 다 전액 대주면은 근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육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정부 보조 전액이 모두 학부모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누구 주머니에 간다고요?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한테 들어간다고요.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육아 보육 수요죠. 보육 수요.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보육료가 올라가고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증가하고 지금 늘어나잖아요. 지금 한 집 하다 두 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어린이집인가 뭐 유치원인가 거기도 지금 폐쇄시킨 거 아니에요. 폐쇄시켰는데 이제 내놓으면 장사는 잘 되지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잖아요.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내놓으면은. 그 자리를 어린이집을 아예 못 쓰나? 그 자리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권리금 팔고 예, 장사하는 것까지는 못 막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보조, 임대료보조, 별의별 보조, 보조라는 거는 전부 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이런 구조예요. 해석만 달라지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료보조 정책에서는 그 의의를 좀 봐주시되 그 리을 내용은 난이도가 높아요. 리을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 순환 이후에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효과 있죠. 효과. 자, 효과에서는 단기 효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현금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고 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더 설명 드릴 거니까 지금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이순환 이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공급측 보조금 있죠. 제가 이순환 이후다 이러면은 써놓으세요. 이순환 이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은 이순환 이후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이거 헤매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헤매지 않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교재는 지금 난이도가 아주 낮은 것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1, 2월 달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 차근차근만 따라오면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중간에 보거나 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히 어렵게만 하니까. 237쪽에 동그라미 5번에 공급측 보조금 있죠. 이 공급측 보조금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더 많이 생산하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민간 건설업자들 있죠. 일반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보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정도면 되니까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 이거는 일종의 쿠폰이에요. 쿠폰. 집에 어린이 뭐 한 대여섯 살 취학 연령 이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무슨
뭐죠? 그 애들 교육 학습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런 프로그램 있죠. 예, 그런 거 하면은 왜 동사무소인가 어디 시에서인가 이렇게 대주는 거 있죠. 그것도 바우처라 그러죠. 예? 그거 얼마 정도 되죠? 3만 원 정도요? 그게 반은 대주고 반은 안 대주고 이런 구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예, 거기까지는 어떤 금액까지는 예, 정부에서 대주고 초과되는 부분을 내가 대고 이런 거예요? 어떤 방식? 그러니까 6만 원짜리 하면은 3만 원 대주고 8만 원짜리 하면은 4만 원 대주고 한도는 있겠죠? 한도는 얼마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은 대주고 반은 부담이고 이거는 가격 보조예요. 그건 가격 보조. 이름은 바우처 제도라 해도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는 퍼센트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만 원짜리 하면은 4만 원 혜택 보는 거잖아요. 6만 원짜리 하면은 3만 원 혜택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 보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조 받는 거는 가격 보조예요. 근데 현물 보조는 쿠폰이에요. 쿠폰. 쿠폰으로 3만 원짜리면은 3만 원짜리 쿠폰이 있어서 이걸로 8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으면 내 돈 5만 원 추가로 내는 거고요. 5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으면 내 돈 2만 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현물 보조예요. 현물 보조. 쿠폰으로 주면 그렇게 정액 쿠폰으로 받으면 현물 보조예요. 정액 쿠폰으로 받으면. 근데 그거를 통장으로 3만 원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현금 보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거는 현물 보조는 반드시 그 보조를 받아야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뭔지 차이점을 아시겠죠?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거예요. 몇십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공받는 서비스의 전체 크기에 따라서 내가 혜택 보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 보조라고요. 아시겠죠? 말은 바우처라고 해도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괄호 3번에 공공주택 정책 있죠. 자, 이 공공주택 정책은 지금 단계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제일 밑에잖아요. 요거 요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얘는 규제를 하는 거고 얘는 보태주는 거고 보조해주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6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요. 요 옆 동네에다가 건설해서 여기에 싸게 제공하는 거예요. 싸게 제공하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요것도 단기만 보자고요. 단기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가. 단기는 계속 수요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이 동네. 지금 요 동네. 이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지금 이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죠. 지금까지 계속 수요 증가했다고 여기도 수요 증가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수요 감소해요. 이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럼 그래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수요 공급에서 그래프 그린 거 훈련시킨 거예요. 숙제를 시킨 게. 예.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죠. 왜 하락할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빈집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빈집 안 되려면은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럼 기존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기존 공급자는 손실 보는 거죠. 60은 돼야 되는데 이제 4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40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40이 되어야 더 이상 줄지 않아요. 이제는 여기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 단기 얘기만 다 하자고요. 됐어요? 아까 임대료 규제에서만 단기 장기를 다 얘기했고 여기서는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
지역 지구제에서도 수요 증가, 수요 곡선만 이동한 거 했죠? 여기서도 수요 곡선 이동만 했고, 저기서도 수요 곡선 이동만 한 거예요. 이게 단기 효과예요. 됐나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239쪽에 디귿에 보시면, 디귿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둘 다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에 그 보충학습의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241쪽에 여과과정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과과정. 자, 거기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 3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하향여과, 상향여과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요.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니은의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니은의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됐는데 수요가 감소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릴까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이때는 이 저가주택이 열등제라는 얘기입니다. 열등제.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저가주택이 무조건 열등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갓 결혼한 이 신혼부부들이 막 이 월세방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소득이 조금 조금 늘어나면서 바로 고급 동네로 이사 가나요? 아니죠. 같은 달동네에서 평수 늘려나가죠. 같은 달동네에서 평수 늘려나가는 거는 그때는 열등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소득이 정상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골던 시절에, 한 끼도 못 먹던 시절에, 그때는 보리밥도 한 끼 먹기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보리밥이라도 세 끼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보리가 아직은 열등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보리밥 늘어나잖아요. 그때는 열등제가 아닌데, 더 소득이 늘어나버리면, 보리밥 안 먹고 쌀만 먹잖아요. 이제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은 저가주택 시장에서 평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향여과가 아니고 하향여과가 돼요. 하향여과. 지금 그 밑에서 이제 문장 보세요. 니은. 상향여과는 하면서 밑에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하향여과는 이렇게 바꾸면은 밑에 감소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증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상향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고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요. 예, 그렇게 주의합시오. 다음에 넘어가셔서 242쪽에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주거분리 개념은 알아두세요. 주거분리 개념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거는 그 셋째 줄 끝에 근린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에는 강남은 잘 사는 동네, 강북은 못 사는 동네 이러면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강남 중에서도 못 사는 동네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중에서도 잘 사는 동네 있습니다. 그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그라미 2번까지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이후로는 이 순환입니다. 다음에 243쪽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이거 분양가 규제 내용도 이순환 이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는 성격은 똑같고요. 다음에 245쪽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이거는 삭제입니다. 선분양제, 후분양제 삭제입니다. 다음에 246쪽에까지 삭제죠. 그리고 246쪽에 조세 정책. 이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